오늘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합니다. 근데 맨날 이렇게 막 한 2, 3분씩 늦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콜라 먼저. 야. 이 눈앞에 이 지금 볼케이노와 스테이크가 있어서 지금 매우 막 군침이 도는데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했구나. 6분. 이야, 과연 몇 분 만에 골을 먹을지, 몇 분 만에 골을 넣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늦는 거 아니야?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큐브 스테이크 먼저 먹어볼게요. 아스파라거스. 근데 채소랑 이런 게 많네. 굉장히 시큼한데요? 진짜 시큼해요. 자기도 한번 먹어볼래요? 뭐, 나쁘진 않네. 나쁘진 않아요. 이거 그냥 밥반찬으로, 비싼 밥반찬. 밥이랑 4,100원. 요즘 팬미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생각인데, 제가 좋아하는 뽀키캠프 이런 데서 사장님에게 협조를 얻어서 팬미팅을 한번 해볼까. 어차피 한 20분 정도면 많이 오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제일 맛있어하는 떡볶이를 대접해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볼케이노. 떡볶이 먹고 싶네요. 이거네.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 뭐지? 까먼. 까먼? 까먼? 맞나? 아, 볼케이노 진짜 맛있다. 밥. 햇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 까먼은 고맙다는 뜻이에요. 아, 신짜오. 신짜오. 이렇게 같이 먹어볼까? 근데 이렇게 하면 양념들이 넓적하게 잘 묻어서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양념을 딱 묻혀서 여기다가 마그마 소스를. 아, 여러분들은 축구 보면서 저도 보시는 거예요? 영광인데요. 지금 몇 분이나 보고 계신가? 와, 대박. 400분이나 보고 계세요? 다들 축구 안 보시고. 와. 이것은 바로 저의 특제 소스, 입덕가이드에서 소개시켜드린 특제 소스입니다. 마요네즈에 꿀을 섞은 특제 소스인데, 여기에 찍어 먹으면 그 매운맛을 싹 중화시켜주면서 아주 좋아요. 맛있죠? 아주 아내가 지금 빵긋빵긋 웃으면서 맛있다! 이러면서. 축구 지금 이렇게 핸드폰으로 조그맣게 보고 있습니다. 0대0인 거. 근데 제가 사실 축구를 굳이 안 봐도 우리나라가 골을 넣으면 저 아파트에서 갑자기 막 와! 막 이렇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와, 어떻게 저걸 막았지? 와, 골키퍼가 장난 아니네. 와. 아니,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주요 선발 선수들 반 이상 부상으로 빠졌던데요. 아, 진짜. 한 달 전까지? 부상 투혼으로 열심히 다들 하시는. 저도 대회 나가서 죽을힘을 다해서 했어요. 졌지만 잘 졌다. 왜요? 그 상대방이 우승하신 분이잖아요. 아, 그쵸. 우승했죠. 자기를 살려주는 그분이 우승. 아, 내가 이겼으면 내가 우승했는데 말해. 누가 몇 대 몇으로 이길 것 같으세요? 저는 희망을 걸어서 독일이 2대 1로 이기지 않을까. 농담입니다.
우리나라가 1대 0으로 이기지 않을까요? 대이변을 일으켜서.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한눈을 팔았군요. 괜찮아요. 이렇게 중국 당면 위에다가 마요네즈를 살짝 묻혀서. 이게 너무 미끄러워서 저는 이렇게 먹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같이. 맛있다. 아, 우리나라 키퍼도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엄청 많이 먹었어요. 아, 그래요? 카메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아, 근데 볼케이노는 진짜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옆에 아내분입니다. 빌라 3개동짜리 사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계속 나 끊임없이 나고 있대요. 엄청 시켜드시. 아니, 그 저 이거 배달하시는 분도 되게 황급하게 가시더라고요. 딱 문 열자마자 여기요 하고 바로 이렇게 바로 또 바로 다음 배달 가야 돼서 그런지. 콜라 리필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밥도 리필 되나요? 500원. 500원이요? 네. 네. 이따 후불 하겠습니다. 카드. 네. 결혼 일찍 하셨군요. 저는 79년생인데 아기가 27개월. 27살로 읽을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와우. 여보, 혹시 그럼 볼케이노 소스도 더 줄 수 있나요? 거기 하나 갖다 놨어요. 어디 있을까요? 일단 없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살짝 싱거울 것 같기도 하고. 아, 핸드폰 뒤에 있었구나. 콜라 소리. 콜라 소리요? 감사합니다. 도복상. 아유, 딸꾹질이다. 먹고 싶은 거 좀 꺼내놨대요. 나도 자기처럼 딱 딱. 그래요. 엄청 없어 보이네. 엄청 없어 보이네. 홍사운드님은 저한테 원빈이세요. 어머, 큰일 날 소리를 안 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나요? 어? 원빈보다 그냥 제 취향이에요. 아, 그래요. 아내는 아내 취향에는 제가 더 낫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더 낫다는 게 아니면 자기가 내 취향이라고요. 아, 내가 아, 그러니까 비교급이 아니라 그냥 이해했습니다. 어디다가 원빈님을. 여보, 나 진짜 맛있는 거 가져왔어. 껍데기. 응. 나도. 형님 실제로 보니까 더 잘생기시고 완전 키 크세요. 감사합니다. 기수형이 자꾸 야, 너 실물이 더 잘생겼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인정할 수 없다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엑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엑소 아이돌. 아이돌. 엑소는 아이돌. 잘생겼죠. 멋있고. 지금 저기 또 뛰고 계시잖아요. 지금 닮았다고 옛날 11번. 황희찬 씨요? 네. 황희찬 선수 닮았나 진짜? 자기가 봤을 때 닮았어요? 아, 진짜요? 제가 얼핏 보고 안 닮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닮았나 싶어갖고 자세히 막 이미지 검색을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자세히 봤어요. 근데 뭐 때문에 닮았다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응? 뭐 때문에요? 일단 피부톤. 까무잡잡? 그리고 입술이 이렇게 약간 도톰하고 눈이 쌍꺼풀이 없는데 좀 길어요. 옆으로? 그리고? 근데 그 황희찬 선수는 골격이 좀 이렇게 얼굴이 있는데 자기는 골격이 없이 얼굴 되게 이렇게 갸름하고 쌀알같이 생겼잖아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쌀알이요? 네. 다음은 계란이라고 했어요.
쌀알이랑 막 여기 그거 있을 것 같고 쌀론 이렇게 띄어져 있을 것 같고. 아니 근데 계란보다 좀 길잖아요. 계란보다 약간 이렇게 갸름하고 이렇게 매끈하게. 알았어요. 쌀알이라고요. 오리알로 할게요. 오리알. 오리알. 오리알이 좀 더 길어요? 좀 길지 않아요? 오리알이. 알았어요. 거꾸로 보면 유준이야. 거꾸로 뭐라고요? 거꾸로 보면 유준이야. 거꾸로? 저 어디 댓글에서 본 것 같은데 카메라 돌려서 보면 유준이를 되게 아 진짜요? 다양하군요. 거꾸로 보면 유준이를 진짜 닮았어요. 어떻게 거꾸로? 이 얼굴을? 아니면 이 대칭을 좌우 대칭을 반대로? 닮았어요? 짠. 자, 그러면은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엄청 오래 했구나. 몇 분이 한 거야? 1시간 36분. 그래요. 아, 오늘 또 여러분들 뵈서 정말 즐거웠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저녁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뚜기 직화닭발이랑 아구찜 먹방 많이 봐 주시고요.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